제가 두 달 전쯤에 새 종류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적 신앙이 되어지면 전도는 저절로 되어집니다 하면서 그냥 말로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한번 판서, 칠판에다 판서를 해서 여러분께 더 세밀하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판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지난번에 간단하게 했던 것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보시고 또 보셔서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사복음서적인 단계를 벗어나서 사도행전적인 단계로 가 있으면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자꾸 데리고 끌고 이렇게 밀고 다니시면서 주님이 사람 붙이셔서 주님이 일하셔요. 그 단계로 가시도록 하셔야만 돼요. 그렇게 준비되셔야만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세 종류의 신앙이 있다 그랬어요. 세 단계의 신앙, 세 종류의 신앙이 있다고 했고요. 사도행전적 신앙이 되어진다.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율법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적 신앙이 있어요. 사도행전적 신앙이 있어요. 율법이 뭐냐 이 부분을 좀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전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이에요. 그냥 하나님 법. 그런데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을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모세가 기록했는데 율법의 종류가 613가지가 있습니다. 이 613가지를 나누면 365가지는 하면 안 돼. 248가지는 해야 돼.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가 천방지축으로 막 한 살, 두 살 때 뛰어다니면 칼도 만지려고 불도 만지려고 하고 막 위험한 거 모르고 아무거나 막 건드려요. 그럼 안 돼, 안 돼, 안 돼. 자꾸 안 돼 그러죠. 다치니까요. 안 돼,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이런 게 있고요. 또 이렇게는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을 요약한 것을 보고 십계명이라 그래요. 십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되는 것, 5계명부터 십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을 향해 지켜야 되는 것, 이게 십계명이죠. 모세가 두 돌비를 받아왔는데 한쪽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되는 것, 또 한손에는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지켜야 되는 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에 보니까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니까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게 하려 합니다. 전에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 되어, 몽학이란 말은 친절한 유치원 교사라는 뜻이에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말도 단어도 몇 가지밖에 몰라요. 친절하게 설명해서 알아듣는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그게 징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말하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 저주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저주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613가지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요. 온갖 법을 항상 행한다? 불가능해요. 못해요. 613가지 하나만 못하면 다 못하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돌을 물에 던지면 큰 것도 가라앉으면 작은 돌도 가라앉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위를 항상 해요. 불가능해요. 못해요. 율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 모든 행위를 항상 행할 수 있냐? 못해요. 갈라디아 5장 14절. 갈라디아 5장 14절에 보니까요.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말씀했죠. 이웃을 사랑, 영혼을 사랑하면 그게 다 이루어졌대요. 로마서 10장 4절. 사랑, 로마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리스도 믿으면요. 그게 모든 의를 다 이루어, 주님이 다 이루어 버렸어요.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 영혼을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가 뭐냐?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관역이 있으면 여기서 화살을 뻥 쏘면요. 여기 가서 맞아야 되는데 여기 가지 않고 빗나가 버렸어요. 이걸 보고 빗나갔다, 하마르티아, 빗나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빗나간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죄라 그래요. 죄의 삭스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우리가 저주받고 망해야 되는데 이 율법의 잣대로 갖다 드리려면 죄 안 지은 사람으로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를 깨닫고 오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 해결해 버렸다는 거예요. 죄 문제 자꾸 율법으로 우리가 설교하면 그 율법을 들으면 자꾸 눌려요. 왜? 죄를 지었거든.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다 해결했다.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복음을 힘이라고 율법만 굉장히 강하게 하면 성도들이 힘을 못 얻어요. 자, 우리 복음 전하려고 하는 목사님 그리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요. 내가 율법으로 찌들어져 있는 사람인지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인지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내가 복음 설명하면서 계속 막 무서운 하나님, 저주받을 하나님, 저주할지를 하나님, 그리고 자꾸 율법으로 이렇게 눌러버리면 내가 율법주의자가 돼 있어요. 율법을 자꾸 얘기하면 살아나기 힘들어요. 뭐 힘이 나야 전도도 하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책망할 때도 사랑의 매를 들 때에도 사랑을 더 크게 줘야 되는, 사랑을 주지 않고 자꾸 책망하고 뚫으면 얘가 집 나가버리듯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에 쩔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노란 안경 쓰고 보면 사물 노랗게 보여요. 까만 안경 쓰고 보면 까맣게 보여요. 율법의 잣대로 보면 전부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 나오잖아요. 탕자가 집 나가서 허랑방탕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잔치를 열어주고 이제 회복하거든요. 그런데 큰 아들은 막 내보내라고, 왜 저런 탕자를 받느냐고 막 이렇게, 그게 율법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돌 들고
쳐 죽이자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자기들이 죄가 드러나니까 전부 다 도망갔다 그랬거든요.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돼 있으면 전도하기 어렵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율법은 전도가 잘 안 되어집니다. 자, 사복음서적인 신앙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했고 그리스도를 알아요.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한 번도 십자가 얘기를 안 하시다 그리스도 고백하고 나니까 그래 내가 그리스도니까 죽어도 살아날까 아이고 죽으면 안 돼요 그러죠. 그럼 베드로가 막 그리스도 고백하고 어마어마한 칭찬을 들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베드로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와 함께 죽기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주하면서도 저 모른다 그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뵙고도 고기 잡으러 갔는데 자기까지 7명, 6사람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 사복음서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은 뭐 주를 위해서 생명 그렇다면 그 다음날 보면 불신자 비슷하게 있고 말이죠. 왔다 갔다 하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세워지고 치유받는 과정이고요. 사도행전적인 단계를 가버리면 전도가 되어져요. 일이 막 되어져요. 왜?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데리고 막 일을 시키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적인 단계로 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준비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몇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아, 이 노아를 생각하면요. 노아가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은혜 받고 있었어요. 그 은혜 받고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방주. 홍수가 일어날 거니까. 그리고 이 노아가 완전히 홍수 이후에 누리게 됐어요. 노아 가족 8명밖에 없었어요. 다 죽어버렸으니까요. 최고 부자였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우르에 살았죠. 바벨론의 갈대아우르에서 살았는데 하나님 그에게 떠나라. 그곳을 떠나라. 바벨탑을 산 그곳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75세에서 100세까지 아브라함은 굉장히 좀 인본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애굽으로 막 가버리기도 하고 자기 동생 부인을 동생이라고 빼앗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갈 취해서 이스마엘 낳기도 하고 막 이런 시행착오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이었는데 100세부터 175세까지는 아브라함이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성령 충만해서 이삭을 갖다 바쳐라. 두 번 하지 않고 갖다 바치는 이런 성령 충만한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요셉을 보면요. 1세부터 17세까지 그 아버지 야곱 밑에서 사랑받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복음이 준비되어지니까 17살에 팔려가서 30살까지 노예로서 감옥에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30살에 총리가 돼가지고 110세까지 총리로 있으면서 식량 장사하면서 전 세계 애굽을 복음하고 많은 영향을 입히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볼 때 40세까지 애굽 공주의 아들 왕궁에 들어가서 이렇게 준비를 하죠. 40세가 돼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80세가 됐을 때 자기 힘으로 하려고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너무 많은 걸 자기 것을 가진 걸 내려놓는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80세가 돼서 120살 됐을 때까지 여기는 왕궁에서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여기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있으면서 내려놓는 작업을 하게 됐고 여기서는 모세 오경을 기록하면서 출애굽 시기는 어마어마하게 쓰임 받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다윗하고는 비교 안 되고요. 바울하고도 사실 비교 안 되고요. 최고의 어떤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직접 언어를 막 주고받으면서 어마어마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잖아요. 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에게 발견돼서 모세의 시종, 모세의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4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계속 훈련받다가 대를 이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지도자로 이 여호수아가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다윗은 어릴 때 목동으로 있었어요. 목동으로 있었는데 그러다가 사울에게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뒤에 다윗 사울이 죽으면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 그때부터 사울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 도망 다니면서 믿음 고백하고 글도 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러다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고의 왕으로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농부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최고의 영안이 밝은 선지자가 돼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는 어부 출신으로서 있다가 예수님 따라는 훈련 받고 난 뒤에 사도로서 큰 일에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있는데요. 이 사람 어릴 때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해자가 돼서 핍박자가 돼서 예수님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버리고 난 뒤에 최고의 사도로 성경,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쓰임받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대부분 이 세 단계 정도의 신앙 그 과정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 모르고 세상에서 불신자같이 살다가 복음을 받았는데도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복음에 눈 떠져버리고 전도에 눈 떠져버리고 전도자로 살는 이 성령 충만에 눈 떠져버릴 때 뭘 하는 게 아니고 헤어지는 막 주님이 베드로를 막 끌고 다니면서 바울을 막 끌고 다니면서 빌립을 막 끌고 다니면서 막 이제 주님이 일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 일에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하시니까요. 이 단계로 가버려야 쉽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목사님들 진짜 주님 바라보시면서 복음에 한번 푹 빠져보세요.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농부가 이 가을거리 한다고 치고요. 뭐 벼를 벤다든지 이렇게 하면 낫이 뭉그러져가지고 낫이 안 드는 걸 가지고 하면 손만 아프겠죠. 낫을 잘 갈아가지고 하면 짧은 시간에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이 준비되지 않고 막 율법을 가지고 자꾸 막 엉뚱한 소리하고 상처 주고 막 정죄하고 하나님 그럼 영혼을 안 붙이겠죠. 복음을 준비하세요. 복음을 풍성히 가졌으면 복음으로 얘기해보면 듣는 사람 그냥 확 살아나요. 힘이 나요. 듣고 싶은 거예요. 자꾸 더 듣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주고 생명의 소식, 복음의 복된 소식 너무너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다고 하면 주님이 아마 우리 전도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자꾸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문 열어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제자가 일어나고 영접한 사람 나오게 하실 겁니다. 제가 과거에 여기 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자신 너무 눌리고 제 자신이 막 늘 시달리고 남을 정죄하고 막 이렇게 왜 율법에 제가 찌들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복음에 눈 떠지면서 제가 막 치유받고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이 문 열어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저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생명운동 일어나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절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복음이 준비되고 복음만 증거하고 복음만 얘기하고 복음으로만 살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단계에서 계속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거든요. 여기 될 때, 여기 갈 때까지 되어질 때까지 우리 목사님들 복음 듣는 데 시간을 집중하시고 정말 내가 복음의 사람이냐 율법의 사람이냐 신비주의 아니면 인본주의 사람이냐 이거 좀 생각하셔서 우리가요 전도 안 되어지는 경우 율법으로 자꾸 남을 정죄하고 율법을 심으면 하나님 사람을 잘 안 붙이십니다. 극단적인 신비하면서 자꾸 이제 내 체험만을 강조하면 안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로 자꾸 막 그 사람을 계획 세우고 사람이 이용하려고 하고 잔머리 쓰고 안 되어집니다. 그런 걸 내려놔 버리고
복음만 얘기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십자가의 복음만 얘기할 준비가 되어지면 주님께서 얼마나 그런 사람 찾고 있는데요. 얼마나 주님께서 기약에 쓰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전도하고자 하는 중직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가지고 생명살 일에, 하나님 나라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축복의 역사 꼭 있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